이람들 만약 GT5 온라인에서 핵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 먼저 첫 번째로 길거리 예술 공연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중력 조작, 지폭 천성, 도심 속 로봇 출현, I'm under the water. Fuck you! 이런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두 번째로 매일같이 들리던 폭발 소리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지금도 온라인 세션에서는 핵들이 지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끝없는 폭발 소리와 땅이 흔들리고 있죠. 핵만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What the fuck? 그리고 더 이상 핵 광고 메시지가 뜨지 않죠. 불타오르는 채팅창. 끝없는 스팸 메시지 이젠 남녀. 그리고 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악성 유저들이 게임을 접습니다. 간단한 미션조차 핵을 사용했던 악성 유저들. 그들은 핵이 사라진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죠. 이제 GT5 온라인 세션에 평화가 도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핵이 없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하지만 왜? 효율적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끝없는 아니, 실패. 아니, 그것이 낭만. 이제 스토커들이 사라집니다. 아무 유저나 붙잡고서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니던 이상한 핵쟁이들이 있었죠. What the fuck is that?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락스타 직원들의 업무 난이도 완화. 유저들이 더욱 많은 샤크 카드를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아이, 샷!